시장 참여자 50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유효 응답자는 32명입니다. 자, WCP는 보셨죠? 내일부터 14일부터 15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주당 희망 공모가, 이게 가장 관심 있으실 텐데 8만 원에서, 이거는 밴드 하단입니다. 상단은 10만 원. 그러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희망 공모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수준이 적당합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과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 그러거나 지나치게 높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풀어봐야 될 텐데 이한나 연구위원님, 이번 희망 공모가 산출이 사실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2차전지 산업이라는 특징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네. 기업이죠. 예. 네, 대부분 원래 뭐 소재 IPO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IT 매출, 소형 기기 쪽 매출이 높은 편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WCP야말로 말 그대로 중대형 배터리가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네, 덩치 큰 배터리. 예, 예. 그래서 2차 전지 기업으로 당연히 들어가서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희망 공모가 산정을 할 때에는 EBITDA에 도대체 뭐예요? EBITDA 뭐. 기업 가치에다가 네. 저희 삼각정리 영업이익을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저런 세금 띄기 전에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쉽게 예. 말씀드리면 영업이익하고 감가상각비 더한 걸 기업 가치에다가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멀티플을 산정을 하는데 대부분 뭐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ER 멀티플 많이 하는데 보통 기업이 그거를 쓴다는 그쵸? 거죠. PER을. 2차 전지 네. 레포트 다 보시면 EBITDA 멀티플로 다 적용을 했을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EBITDA 하는 게 상당 부분 보통에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아무래도 성장성 위주로 좀 많이 보고 네. 앞으로 증설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BITDA로 산정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WCP 같은 경우에도 2022년부터 2024년 추정치 EBITDA를 추정을 해서 거기에다 멀티플을 해서 심지어 이제 할인율 한 40% 정도를 넣어서 네. 반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그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올해부터 24년까지의 실적 추정치를 당겨서 썼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당겨서 예. 쓸 수밖에 없죠. 네. 대부분들 2025, 지금 계속 증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제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이런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증설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실적으로 본격화되는 걸 2025년 기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질 않는 거죠. 예. 더 폭발적인 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가져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좀 가져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벌 건데요. 당연히 그 부분을 좀 믿고 봐주세요. 지금은 실적을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 대부분의 2차 전지 산업이 이 EBITDA를 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WCP는 뭐 증권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이 미실현 기업,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현재 IPO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최 의원님, 이 네. 주당 희망 공모가에 이거에 대한 의견을 현재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IPO 오래 보신 분으로서는 상당히 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설문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저는 사실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평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우리 이영권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BITDA 기준으로 WCP가 지금 현재 그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올해 전망하고 있는 그 실적을 기준으로 EBITDA를 계산하면 하단 30.1배에서 상단 37.7배가 계산이 됩니다. 언급하셨던 내년이나 후년 실적 전망이 아니고요. 올해 실적 전망으로 상단이 37.7배인데 현재 SKI 테크놀로지 주요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SKI 테크놀로지의 올해 EBITDA 전망이 36배에서 37배 정도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또
저평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의 네. 조정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온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주식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현재 29%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15일 대비해서는 2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2월 25일 기준으로 빠졌다고 했는데 2월 25일 제가 왜 적어 놨냐면 그 날짜가 WCP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WCP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25%가 빠진 거죠. 또 하나는 8월 1일 기준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시장이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시장 이야기. 그다음에 8월 1일 기준으로 9.3%가 빠졌습니다. 8월 1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원래 WCP가 8월에 수혜측을 진행하려고 했던 날짜입니다. 즉 한 달을 지나면서 시장이 10%가 더 빠진 거죠. 옆에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네요. 예, 옆에는 SKI 네. 테크놀로지의 그래프이고요. 연초 대비 54% 주가 하락했고요. 2월 15일 대비해서는 역시 30% 하락했고 8월 1일 대비해서는 8%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WCP는 현재로선 비상장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일이 없죠. 다만 시장이나 주요 피어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상대적인 주가를 비교할 때는 시장에서 WCP의 현재 이 공모 희망가액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도 전 심정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고평가된 금액이나 절대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논란이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만 좀 아니었으면은 훨씬 평가를 제대로 받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뭐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작년에 이 가격으로 올라왔던 분위기가 분명히 달랐겠죠. 시청자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작년이었으면? 예, 작년이었으면 예, 같은 가격이었으면 분명히 달랐을 거고요. 또 예. 하나 물건을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최근까지 120만 원에 팔리던 테레비가 있었는데 B라는 회사에서 80만 원의 신제품을 딱 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A라는 회사가 120만 원짜리 테레비를 80만 원을 확 할인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파격 세일에 따라 파격 세일을 해버린 거죠. 그럼 B라는 회사가 네. 새로 출시한 80만 원짜리 테레비는 비싸 보이죠. 적어도 싸 보이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WCP는 딱 그 상황이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장의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소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 이제 향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는 생산 라인이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